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요.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의 동향과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그리고 오늘의 ETF 5개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감 후에 등락이 컸던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미국 3대 지수 및 섹터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시장 안정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그리고 코로나19 백신과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다시 커지면서 3대 지수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는 0.99% 상승했고요. S&P 500은 0.98%, 나스닥은 0.5%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0.1%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어제는 11개 섹터 모두 하락했었는데요. 금융이 1.92%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소재가 1.82%, 산업재가 1.5%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부동산이 0.32% 상승하면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이어서 자유소비재가 0.39%, IT가 0.45%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중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의류 및 생활용품 업체인 엘브랜지가 오늘 10.36%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항공운송 업체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엔페이즈 에너지, 심장질환 모니터링 업체인 어바이오 메드라고 하죠. 온라인 여행 업체인 부킹 홀딩스, 금광 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AES, 보일러 업체인 AO 스미스, 중장비 대여 업체인 유나이티드 렌탈스, 그리고 기업용 IT 서비스 업체인 서비스나우가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통신 서비스 업체인 루멘 테크놀로지가 22.46%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이어서 정보 저장 및 관리 전문 리츠인 아이언 마운틴, 미디어 업체인 바이오콤 CBS, 식료품 소매 유통 업체인 크로거, 가전 업체인 월풀, 공정 테스트 장비 업체인 테라다인, 식음료 업체인 JM 스머커와 캠벨 스프, 미디어 업체인 팍스 코퍼레이션, 그리고 디지털 스토리지 업체인 시게이트 테크놀로지가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움직였는데요. 애플은 오늘 3.5% 크게 하락했습니다. 어저께 27일 수요일날 장마감 후에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이에 따라 니드엠이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140달러에서 17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모건스탠리도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 유지한 상태에서 목표 주가를 152달러에서 164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6개월간 50% 가까이 주가가 상승한 데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늘 3%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59% 상승했는데요. 지난 화요일이죠. 26일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가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를 250달러에서 269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오늘 0.16% 상승했는데요. 오는 2월 4일 목요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알파벳은 2월 2일 화요일에 실적을 발표하고요. 오늘 1.88% 상승했습니다. 아마존닷컴과 알파벳은 오늘 개별 이슈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은 27일 수요일 장마감 후에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죠. 하지만 오늘 2.62% 하락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330달러에서 355달러로 상향했지만 최근에 주가가 또 양호 모습을 보여서 차익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3.33% 하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7일 수요일 장마감 후에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사상 첫 흑자를 기록했지만
신재생 에너지 관련 탄소 배출 관련한 보조금이 아니었으면 적자가 났을 것이라는 그 내용에 따라서 시장의 우려가 더해졌습니다. 또한 2021 가이던스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어제 장마감 후에 하락했는데요. 오늘 정규시장에서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JP모건 증권이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시장 수익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모건 스탠리는 비중 확대 그리고 목표주가 810달러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오늘 GM, 제너럴 모터스가 2040년까지 모든 차량을 친환경화 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테슬라의 주가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들 빅6의 마감 동향도 확인해보면 애플은 0.34%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05% 하락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이 0.12%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일하게 상승했고요. 알파벳은 0.17%, 페이스북이 0.12%, 테슬라가 0.72%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S&P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의료 및 생활용품 업체 L브랜즈는 오늘 10.36%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LB이고요. 동사가 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헤지펀드죠. 멜빈 캐피탈이 게임스탑의 공매도 투자로 인해서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일 급락했었는데 거의 13% 가까이 급락했었죠. 지분법 손실 우려가 과다하는 인식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본업 개선 기대감에 오늘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어저께 크게 하락했던 언더아머가 2.71% 상승했고요. 나이키도 2.82% 상승했고 PVH도 4.24%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전일 장마감 후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5.7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엘브랜즈는 장마감 후에 약 강보합세로 또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S&P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이죠. 통신 서비스 업체인 루멘 테크놀로지스가 오늘 22.46%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LUMN이고요. 전일 똑같은 이슈인데요. 헤지펀드의 공매도와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 공방으로 인해서 최근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도 S&P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로빈후드와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등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투자 그 모바일 앱에서 이들 관련된 종목에 대한 거래 제한을 걸면서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극장 체인 업체인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 오늘 56.63% 하락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AMC이고요. 최근 헤지펀드와 개인 투자자 간의 이제 매매 공방으로 연일 급등했었는데 미 증권거래위원회와 의회에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밝히는 등 시장 안정화 시그널이 나오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빈후드와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등이 관련 종목에 대한 매매 제한을 조치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게임스탑이 44.19% 하락했고요. 배드베스앤비욘드가 36.4% 하락했으며 블랙베리가 41.63% 하락했습니다. 루멘테크놀로지스는 장마감에 1.43% 반등했고요. AMC 같은 경우에는 로빈후드가 장마감 후에 해당 종목에 대한 거래를 일부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또한 3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항공운송업체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이 오늘 9.3%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AAL이고요. 장 시작 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4.4% 감소했고 EPS는 적자 전환했지만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실제로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단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컨퍼런스 콜에서 CEO인 더그 파커가 2021년 수요 회복 기대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주가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장 초반에 28%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동종업체인 델타 에어라인스가 4.05% 상승했고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홀딩스가 4.01%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1.02%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은 장마감 후에도 4.64%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경험관리 플랫폼 업체입니다. 퀄트릭스 인터내셔널이 오늘 51.67% 급등했습니다. 피컨 알파벳 두 글자 XM이고요. 이 업체는 SEB이 지난 2019년 1월에 80억 달러 규모로 인수한 경험관리 플랫폼 전문 업체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상장을 했는데요. 4개의 XM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모가는 $30였고요. 오늘 주가 상승세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반면에 장마감 후에는 1.58%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ETF 3개 종목도 확인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iShares MSCI 브라질 ETF입니다. 티커 알파벳 세 글자 EWZ이고요. 브라질 주식시장에 상장된 57개의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00년 7월 블랙락에 출시했고요. 운용자산 규모는 62억 7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발레로 15.96%이고요. 세계 3대 철광석 채광 업체입니다. EWZ는 장마감 후에도 0.14% 추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섹터의 주요한 ETF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Amplify Transformational Data Sharing ETF, 디컨 알파벳 네 글자 BLOK입니다. 3.87% 상승했는데요. 이 ETF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56개의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18년 1월 Amplify가 출시했고요. 운영자산 규모는 현재 5억 3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로 5.9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기업은 미국의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블럭은 오늘 장마감 후에도 2.32% 추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자재 부분, 커머더티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이 있습니다. 글로벌 X 실버 마이너스 ETF, 티컨 알파벳 세 글자 SIL이고요. 8.38%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43개의 은채광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2010년 4월 글로벌 X가 출시했고 운용자산 규모는 현재 11억 1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위튼 프레시어스 메탈스로 18.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은 캐나다 소재의 세계 최대 은 생산 업체입니다. 장마감 후에도 3% 넘게 추가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마감 후 이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4개의 종목 알아볼 텐데요. 먼저 디지털 스토리지 업체인 웨스턴 디지털이 정규시장에서 1% 하락했지만 장마감 후에 9.59%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커 알파벳 세 글자 WDC이고요.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이 7% 감소했지만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고요. 매출이 감소한 이유는 데이터 센터의 부진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는 장마감 후에 1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선통신 반도체 업체입니다. 스카이웍스 솔루션즈 정규시장에서 2.53% 상승한 데 이어서 마감 후에 15.15% 추가 상승했습니다. 티컨 알파벳 네 글자 SWKS이고요. 오늘 전망치를 상회하는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고요. 2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스카이웍스 솔루션즈는 애플의 아이폰형 반도체를 납품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발자 업무 지원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애틀레시안이 오늘 정규 시장에서 4.47% 상승했는데 장마감 후에는 1.75% 추가 상승했습니다. 티컨 알파벳 네 글자 TEAM이고요. 장마감 후에 2021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과 함께 가이던스가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면서 추가 상승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신용결제 서비스 업체입니다. 비자가 오늘 정규시장에서 1.65% 상승한 데 이어서 장마감 후에 1.34% 추가 상승했습니다.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과 EPS 모두 전망치를 상회했고요. 8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아, 이렇게 마감 후 이슈 종목 오늘 소개해드린 4개 종목은 내일 프리장과 또 정규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